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사이즈 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, EU 사이즈가 조금 특이해요. 근데 특이하다는 게 나쁜 게 아니라, 저는 좀더 좋다고 생각하는 게, 우리나라 발 사이즈가, 예를 들어 10가지 종류로 나눠져 있다면, EU는 뭐 12가지, 13가지로 좀더 세분화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요 윗부분에 있는 22.1cm, 22.5cm 요런 부분들을 자기 발 사이즈를 실제로 체크를 하신 후에 거기에 맞는 사이즈로 구매를 하시면 더 편하게 신으실 수 있어요. 그러니까 독일은 이런 마인드가 좀 있어요. 개개인에게 더 커스터마이징 하려는 성향이 좀더 있다고 해야 되나요? 그래서 발 사이즈 같은 경우는 체크하실 수 있는 방법이 안내가 여기 나와 있거든요. 이 그림 보시면은 벽에 하얀 A4용지를 대고 서신 다음에 이렇게 자기 발을 따라 그리세요. 연필 같은 걸로. 그런 다음에 그 그림의 요쪽 부분 끝쪽, 여기 안쪽이라고 해야겠죠? 발 안쪽 뒤꿈치부터 엄지 발가락, 아빠 발가락 끝부분까지의 길이를 재는 거예요. 여기에서는 25cm로 나왔죠? 그러면 여기에 25가 있는 40-3분의 2. 두 사이즈를 구매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. 한국 사이즈 기준으로 생각하셔도 돼요. 이 위에 게. 저희는 미리로 하니까 25cm가 250mm. 이렇게 되겠죠? 그 기준을 정확히 아시면 내 한국 사이즈 기준에 맞춰서 조금 더 내가 타이트하게 신고 싶은지, 더 크게, 약간 크게 신고 싶은지, 이런 거 생각해서 구매를 결정해 주시면 되고요.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36부터 43-3분의 1까지 나와 있는데, 이걸로 이 표로 묶는다면, 267mm까지, 26.7cm까지 사이즈 나와 있습니다.